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코어도 같이 잡고 그리고 허벅지 앞쪽 스트레칭 하시는 동작 위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되게 척추를 하나하나씩 분절하는 동작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호흡으로 같이 따라와 주셔야 돼요. 동작만 이렇게 딱딱 하시면 안 돼요. 자, 시작해 볼게요. 처음에 무릎 꿇고 시작하실 건데 뒤꿈치가 정확하게 좌골에 위치할 수 있도록 엉덩이가 딱 뒤꿈치를 누르면서 매트를 되게 무겁게 누르실 거예요. 이때 꼬리뼈도 밑으로 무겁게 내리시고 복부 위로 끌어올리면서 머리 위로 킥 커지는 느낌. 자, 그 상태에서 양손 옆으로 길게 펴실 거고 양손 머리 위로 동그랗게 서클 그려서 합장하실 거예요. 이때 가슴 위쪽 천장으로 올라갈 수 있고 어깨는 매트로 무겁게 내리실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손 앞쪽으로 가져오시면서 척추 하나하나씩 분절하면서 등 커브 만드실 거예요. 다시 한번 마시는 호흡에 업, 내쉬는 호흡에 등 커브. 이때 어깨에 힘이 안 들어가게 조심해 주세요. 다시 마시는 호흡에 업, 내쉬는 호흡에 커브. 자, 허리 반듯하게 세워주시고 손으로 꼬리뼈 뒤쪽 잡아주실 거예요. 엉덩이 윗부분 잡아주시면서 손으로 같이 엉덩이를 밑으로 내려보실까요? 등 뒤에서 보셨을 때 판판하게 만들어주신 상태에서 똑같이 가슴을 위쪽으로 열어주실 거예요. 손은 계속 아래로 누르는 힘, 가슴은 계속 위쪽으로 들어지는 힘. 다시 한번 내쉬는 호흡의 정면. 한 번 더 무겁게 내리면서 업. 다시 정면. 한 번 더 업.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세요. 자, 손 매트 짚으실 거고요. 어깨 밑에 손목, 골반 밑에 무릎, 네 발 서기 포지션 만들어주실 거고요. 발등으로 매트를 또 무겁게 눌러주셔야 되세요. 척추 하나하나씩 분절하시면서 커브랑 아치 만들어보실 건데 꼬리뼈부터 천천히 말면서 커브, 시선 하늘. 다시 한번 척추 하나하나 분절하면서 업. 시선은 허벅지 사이 바라봐주세요. 다시 한번 꼬리뼈부터 말면서 커브. 다시 아치. 두 번 더 하실 거예요. 커브. 마지막 한 번 커브, 아치. 자, 천천히 등 다시 판판하게 일자로 만들어주시고 그대로 발 토로 매트 짚으시면서 우리 플랭크 자세 만들어 보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차투랑가 아사나로 넘어가실 건데 팔꿈치 내 몸쪽이랑 가깝게 붙으시고 그대로 내려가실 거예요. 천천히 다시 발등 편안하게 놓으시고 가슴 옆에 매트 누르시면서 그대로 업. 이때 허리가 떨어지지 않고 내 배꼽 위쪽까지만 떨어질 수 있게 시선은 사선 바닥. 다시 한번 천천히 다운. 한 번만 더 해보실게요. 업. 다시 발 토로 매트 집으시고 그대로 엉덩이 하늘 위로 아르다 우타나사나. 이때 꼬리뼈가 천장을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돼요. 자, 그대로 오른다리 손과 손 사이로 가져오실 거고요. 비라바드나 아사나 하실 건데 무릎이랑 발목을 편안하게 놓으실 거예요. 양손 옆쪽으로 길게 펴시고 그대로 양손 머리 위로 합장.
가슴 천장 볼 수 있도록. 무릎을 앞쪽으로 더 뻗으시면서 허벅지 앞쪽을 더 늘려보실 거예요. 다시 한번 호흡 크게 마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어깨 쭉 내리시고 손 양쪽으로 옆으로 길게 펴시면서 다시 매트 짚고 발 뒤로 뻗어서 차투랑가 아사나 그대로 플랭크. 손 옆에 짚으면서 부장가 아사나로 올라오실 거예요. 똑같이 배꼽은 매트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다시 한번 천천히 더. 한 번 더 업. 앤 다운. 다시 발토 세우시고 엉덩이 하늘 위로 업. 꼬리뼈 천장 위로 보내시고 등줄기 길게 펴주셔야 되세요. 자, 왼쪽 발 손과 손 사이로 가져오시고 오른 다리 무릎이랑 발목 편안하게 놓으시고 양손 옆으로 길게 똑같이 머리 위로 합장 시선 천장 무릎 앞쪽으로 나가는 힘 키우시면서 허벅지 앞쪽 스트레치 다시 한번 호흡 크게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어깨 길게 내려주세요. 천천히 다시 손 가져오시면서 매트 짚으시고 발 뒤로 플랭크 마지막 차투랑가 그대로 매트 짚으시면서 업 다시 다운 한 번 더 업 발토 세우시면서 그대로 엉덩이 하늘 위로 자, 발 손쪽으로 하나씩 걸어오시면서 그대로 엉덩이 대고 매트에 앉으실 거예요. 자, 발 앞쪽으로 포인 자세 만들어주시고 똑같이 발목 잡아서 우리 등에 커브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자, 그대로 우리 척추 한번 마사지 하실 건데 뒤로 구르는 동작 세 번만 굴어보실게요. 그대로 뒤로 구르실 거예요. 자, 백 업 다시 한번 한 번 더 자, 그 상태에서 양발 천장 위로 들어보실까요? 팔 앞쪽으로 길게 펴시면서 나바아사나 여기서 충분히 호흡하시면서 버텨주실 거예요. 등 길게 펴시고 복부 계속 안쪽으로 말아주시고 호흡 크게 한 번만 더 자, 등도 천천히 매트 쪽으로 내려가시고 다리도 천천히 다운 그대로 만세 자, 매트에 내 몸이 착 붙을 수 있도록 호흡 크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내쉬면서 한 번 더 자, 그 상태로 오른쪽으로 돌아 누우시고 붙으시면서 그리고 저희 허벅지 앞쪽 늘려주는 동작 그게 이제 비라바드라 아사나를 조금 더 쉽게 바꿔서 무릎이랑 발목을 놓고 스트레칭을 하는 거를 같이 해봤고 또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게 차투랑가 아사나시거든요. 플랭크 자세에서 그대로 내려가시는 게 어려우시면은 처음에는 무릎을 대고 그 동작에선 이렇게 따라해 주시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산자세에서 엉덩이 하늘 위로 들어올리는 자세 있잖아요. 그 자세 같은 경우에는 햄스트링이랑 종아리 부분이 되게 타이트하시면은 무릎이 절대 안 펴지시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무릎을 구부리고 꼬리뼈만 하늘 위로 올라갈 수 있고 등줄기만 반듯하게 펴주시고 하시면 네, 무리 없이
진행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루 10분이면 좋다. 네, 10분. 화이팅.